그러면 오늘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1년도 대구 중부교회 이제 표어가 뭔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표어는 저희가 공지하였고 또 말씀 가운데 이야기했던 것처럼 존귀한 삶을 살자라는 겁니다. 오늘 한 해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살아보자. 존귀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존귀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2장 8절에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존귀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자는 것이 올해의 표였습니다. 이게 존귀하다라는 말을 나누면 요즘에 이제 존귀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존귀함이라는 말의 반대말인 이제 뭐 미천한 혹은 비천한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문화적 상대주의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가 이제 많아지면서 각자의 삶이 다들 존귀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의 삶도 존귀하고 당신의 삶도 존귀하고 다 존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말에 대해서 직업에 비천이 없다는 말은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요. 우리 삶에 어떤 직업을 가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귀하고 천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에는 존귀한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보아도 우리가 조금 더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존귀한 인생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존귀하지 못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존귀하지 못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존귀한 삶이 분명히 있고요. 이게 나의 삶이 존귀하다라고 하려면 그 존귀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 로마서 2장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삶은 사실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삶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영생 가운데 있는 삶 그리고 존귀한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런 것을 구하게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누린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영생인 거고요. 이런 삶을 우리가 올 한 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살기를 원하지만 오늘 한 해는 더욱더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존귀함이다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이제 찾아볼 때 여러 가지 이제 구절에서 이 존귀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빌립보서 2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존귀 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가 이제 에바 브로디도 그 사울과 같이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어떤 이와 같은 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사도 바울은 존귀 여기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이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결국 일꾼으로 또한 섬기는 자로서 또한 리더로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리더를 일꾼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자를 존귀여기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존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보면 우리도 이와 같이 존귀한 삶을 살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살아야 할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삶들을 살아가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직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리더라고 하죠. 각 부서들을 맡으신 일꾼들이나 목장이나 부목장님이시나 장로님들이시나 부서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이와 같은 역할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존귀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직분이 가지는 것으로 직분이 존귀하단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직분이 가지는 어떤 권위가 존귀하단 말이 아니에요. 이런 삶의 태도와 이런 삶의 원칙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귀하시니까요. 우리가 연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더의 삶이 참으로 존귀하다면 우리가 정말 리더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고 또한 진정한 리더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리더에 대해서 되게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리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모습이 이 교회 안에서 바로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리더의 모습을 제대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리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제 리더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될 텐데요. 결국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리더의 역할이 무엇인가? 리더란 과연 누군가? 리더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더의 역할입니다. 결국 우리가 리더는 되고자 하는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은 많고 혹은 리더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많고 그러나 정말 리더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 리더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묵상해 보는 사람들이 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있다 하더라도 혼란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결국 이제 그 리더십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리더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을 리더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리더십은 그 리더의 능력이나 혹은 이끌어가는 모습을 리더십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리더십에 대한 정의가 그 리더와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850가지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850가지 이상의 정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럽죠. 과연 리더가 뭔가?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려고 해요. 왜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몇 가지 이제 리더에 대해서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서 정의 내리는 모습들을 잠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더십은 지상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면서도 가장 이해가 부족한 현상이다 라고 제임스 맥그리거 번지라는 분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에 좀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사람들이 뭐 그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시사 프로그램을 보거나 우리의 직장에 가도 리더십 훈련들을 자주 이야기하고 뭐 유튜브에서도 리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통일된 그리고 정말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기준들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리더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 리더십이 그 리더가 발휘하는 능력과 그 리더가 행하는 그 과정인 리더십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 때가 혹은 혼란스러워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존 가드너라는 분은 리더십에 대해서
개인이 자신의 목표나 아랫사람과 공유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모범이죠. 모범을 통해 한 단체를 유도하는 과정. 이게 아마 교회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 세상 안에서 리더라고 이야기할 때 혹은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결국 개인이 어떤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고 모범을 통해서 한 단체를 그 목표로 이끌어가는 과정을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다른 분은 조금 더 단순하게 이야기하세요. 리더십이란 영향력, 즉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입니다. 결국 리더가 하는 역할은 자신의 영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다, 혹은 리더의 역할이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교회 안에서의 모습, 리더십을 정의 내리면 그걸 이제 영적 리더십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결국 영적 리더십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영적인 리더십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리더의 역할은 뭐냐? 다른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저는 이 정의가 단순하면서도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결국 리더의 역할은 다른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직분하고 상관없습니다. 꼭 직분이 아니어도, 직분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다 리더예요. 가정에서 우리가 리더들이 있고요. 직장에서도 리더들이 있고요. 교회에서도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성도들은 이 리더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거든요. 지상 명령이 이거 아닌가요? 결국 전도를 해서 구원받고 세례받는 것도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을 모두 지키게 하는 것도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제자가 리더예요. 그리스도인이 제자이고 제자가 리더입니다. 그것이 리더들 중에 이제 직분으로 맡아서 리더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리더의 역할들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리더십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올해 목표와 같이 연관해서 이야기하자면, 영적 리더십은 결국 사람들을 움직여서 존귀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존귀한 일이란 하나님과 관련한 모든 일입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돕는 것,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돕는 것, 존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돕는 것, 존귀하신 하나님을 위해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것, 존귀한 성도들과 교제하도록 돕는 것, 이것이 결국 리더입니다. 그것이 리더의 역할이에요. 영적인 리더십이 이렇습니다. 이걸 단순하지만 저는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리더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동의하신다면 우리 역시 우리 모두가 리더의 삶,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리더의 삶을 이제 이해했다면 제대로 된 리더의 삶, 가장 가장 완벽한 리더의 모습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그것은 결국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가장 완벽한 리더의 모델은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 완벽한 리더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분이 없대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존귀한 일을 하는 통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완벽한 모습이세요. 우리도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리더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리더의 삶을 사실 때 인간의 리더와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그리고 가장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한 분이신 하나님 가운데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다른 성삼위일체의 하나님과는 특별한 역할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결국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통로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결국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리더입니다. 아까 2장 29절에서, 빌립보서 2장 29절에서 존귀한 일을 하는 사람, 존귀하게 여기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요. 그 에바브로디도가 그가 왜 그렇게 존귀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뭐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결국 에바브로디도가 한 일도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일이 너희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너희의 일이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결국 사도 바울의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섬기고 있어요. 왜냐?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 되는 거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돕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에바브로디도도 존귀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도 존귀한 거예요. 또 사도 바울도 존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존귀의 여김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리더십이란 사람들을 움직여서 존귀한 일을 하게 돕는 것이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리더로서,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해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리더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중보자로서 가장 완벽한 리더의 삶을 사신 분으로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리더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리더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본질적인 마음이다라고 생각해요. 가장 본질적인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되셔야 됐어요. 이것을 요즘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갑 중에 갑이신 하나님께서 을 중에 을인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을 중에 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로 오셨어요. 이것이 리더의 본질적인 마음입니다. 리더가 품어야 할 마음은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리더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본인도 힘들어지고 남도 힘들어져요. 또 리더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리더의 삶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리더가 어떤 공동체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면 리더는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이러한 식의 리더십,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떤 지탄과 어떤 굴욕을 당했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장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뭐 많은 굴욕들이 있지만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일이 이 일이죠. 이 사진만 보면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을 텐데 왼쪽에 있는 사진은 마카다미아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대한항공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개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두 개를 합해놓으면 우리가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땅콩 회항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요. 뭐 간략하게 상황만 설명하면 이제 승무원 되시는 분께서 승무원이 이제 조현아 이제 대한항공 부사장이 타셨는데 그분에게 이제 땅콩을 마카다미아라는 이 견과류를 봉지에 담아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조현아 부사장이 아니 접시에 담아서 줘야지 왜 안 까서 접시에 안 담아줬다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매뉴얼에 보면 공항 매뉴얼에 보면 각 사람들이 이제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어서 드실 분만 이제 드시라고 봉투에 이제 이 봉지에 담아주는 게 매뉴얼이에요. 근데 이제 조현아 부사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이제 뻘쭘했겠죠. 아, 내가 부사장인데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혹은 내가 얘기하는데 지적을 해?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승무원을 무릎 꿇리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탄 비행기를 다시 이제 그 입출구에 다시 대서 그 승무원을 내리게 합니다. 이 일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이 일들이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갑질 문화의 대표적인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외신에서 이 사건을 표현할 때 not rage instant나 incident나 혹은 not gate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not이라는 단어가요. 견과류라는 뜻이고 땅콩이라는 뜻인데요. 이 not이라는 단어가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미쳤다라는 뜻이 있어요. 미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not rage incident라는 말은 어떻게 그 외신에서 휘하했냐면 미친 분노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 승무원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고 분노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외신에서 미친 분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조현아 부사장 같은 그 아버지가 그 대한항공 회장님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스케일만 다를 뿐이죠. 우리가 각자가 지니고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직분이나 능력을 가지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라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회항시킬 수는 없죠. 네,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나에게 권면하는 사람에게 혹은 바른말을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분이나 혹은 체면들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리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혹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가 있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리더의 삶이 아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미쳤다라는 표현이 좀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의외로 미쳤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성경에서 19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미쳤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죄악과 관련해서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짓고 또한 하나님 대신에 내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어리석은 것을 마치 미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세상에서 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리더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고 그것을 요즘 시대의 말로 표현하면 스스로 을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을의 위치에 자원해서 을의 위치에 되려고 하는 거예요. 갑의 능력이 있을지라도 을의 위치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새신자분들에게 혹은 교회의 이제 성도님들에게 리더로서 그분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양보하잖아요. 스스로 을의 위치에 가잖아요. 그분들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나눠요. 성도님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해 갑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 갑이면 하지 않겠죠. 갑의 행동이 아니잖아요. 갑은 시키죠. 혹은 갑은 이제 안 하면 그만이죠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리더는 을의 입장에서 항상 섬겨주시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는 을의 입장이 됩니다. 갑이 아이죠. 어린아이가 갑이에요. 왜냐? 연약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 것이 부모이고 성숙한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많은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밖에서는 지혜롭고 강하고 비천해요. 그래서 사도된 사도 바울의 일꾼들이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는 것 같고 너희들이 보기에는 약한 것 같고 너희들이 보기에는 비천한 모습처럼 너희들에게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리더의 모습이에요. 리더는 어떨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요. 어떨 때는 약해 보이고요. 어떨 때는 비천해 보이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상황이 바뀌어가 반전이 돼요. 왜냐? 이 세상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을의 입장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거죠. 그 한국에 이제 그 제가 다니는 대학원을 졸업하신 이제 목회자분들이 한국에 이제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한 그 이제 그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코로나 있기 전에는 수원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 같이 모여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이 멀기도 멀고 또 상황인지라 한 번도 이제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 카톡 방 안에 이제 뭐 교류하는 것만 알고 있었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 닥치면서 이제 그 비대면으로 이제 전환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번 달에 처음으로 저도 이제 비대면으로 한번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시고 뭐 사역을 하시면서의 고충이라든지 뭐 기쁨이라든지 뭐 성경 공부는 안 하십니다. 네, 그런 거 성경을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을 하시는 게 아니라 목회자로서의 사람들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누는데요. 이 목회자 이 모임의 이름이 호구예요. 호구.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이 목회자분들 이 같이 모여 있는 이 그 그룹의 이름이 호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나라고 하니까 그분 중에 한 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구 결국 리더는 어쩔 수 없이 호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호구처럼 사는 것이 가장 리더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리더와는 참 다르죠. 세상의 리더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또 권위들을 사용해서 리더의 역할들을 해갑니다.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이죠. 작년에 그 유시민 씨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그 대통령 후보에 나서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난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절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죠. 다들 그러다가 출마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유시민 씨가 한 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왜 출마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나는 나와 내 가정이 항상 을의 입장에 서야 되는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그분이 뭐 출마를 할지 안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분이 이해하는 리더라는 부분의 의미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끊임없이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옛날처럼 우리가 독재자가 되는 것이 아닌 다음에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리더라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러면 되게 힘들잖아요. 이렇게 살면 되게 고사플 것 같잖아요. 자발적으로 을의 입장이 된다는 거 정말 힘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리더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뭐 리더가 돼서 뭔가 많은 것을 얻으면 또 모르겠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또 얻는 것들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리더의 역할들을 하고 싶어 하시지 않으세요. 동의가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 리더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을의 입장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시편 119편 92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 리더의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말씀처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자발적인 의뢰 입장이 되었을 때 고달픈 인생이 될 수 있죠. 힘들 수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면 그 고난을 이겨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기쁨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리더가 되는 것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모습이라면 반대로 리더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모습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왜냐? 리더로서의 삶의 존귀함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존귀하지 않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이것이 금보다 더 귀하여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리더의 삶을 사는 것을 견뎌가는 겁니다. 견뎌갈 뿐만 아니라 기쁜 가운데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리더가 가져야 할 본질적인 덕목이에요. 하나, 다시 이야기 말씀드리면 리더는 사람들을 움직여서 존귀한 일을 하게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의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리더의 역할의 존귀함을 깨닫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리더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직분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 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고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고 리더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서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교회에 이런 마음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점점 존귀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